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르벤입니다. 오늘은 RG 에반게리온을 조립도 했겠고 윈디로도 있겠다. 그래서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얼굴이야. 포인트는 날개 살짝 모으고 있는 것, 그리고 날개 살짝 모으고 있는 것과 그리고 라이프를 쥐고 있는 손, 그리고 팔과 구석도 사이에, 머리와 사이에 있는 것, 그리고 다리와 앵글. 이게 중요하겠네요. 가장 문제가 공중에 띄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반게리온 하나를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윈디로 버전 카톡키를 준비해줍니다. 구판도 있지만 구판 같은 경우는 이런 베이스, 이런 액션 베이스를 사용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다 액션 베이스, 액션 베이스는 4와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어차피 이 에반게리온 지상이 있고 살짝 공중에 띄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띄워줄 거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 5가 더 낫고요. 일단은 액션 베이스 5가 훨씬 더 보기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주면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지로는 일단 날개를 모으는 포인트가 말씀을 드렸어요. 살짝 날개를 모아주고 이렇게 살짝 벌려줍니다. 이렇게 들고 날개를 살짝 이렇게 뒤로 많이 못 당겨준 다음에 살짝 메인윅이 이렇게 뒤로 벌어지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뒤로 빠집니다. 어차피 살짝 뒤로 띄울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어느 정도 각도를 낮춘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서 팔을 살짝 들어주고 살짝 들어주고 여기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살짝 돌리고 팔을 굽혀 손을 돌리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얼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났어요. 일단 자, 다음은 에바를 준비합니다. 에바는 방금 말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에바를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라이프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눕히고 여기다가 라이프를 끼워줍니다. 라이플이 일러스트에 나온 라이프를 완벽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에반게리온 공격 무장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되어 있는 라이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냐? 들어가라고. 에이, 왜 안 들어가지? 여기가 아니군. 여기였군. 이상한 애를 뽑아서 내가 어떤지 안 들어가지더라. 내가 잘못 꼈던 거였군. 다시 끼고 왔습니다. 더럽게 안 껴지네. 자, 이렇게 하고 얘 껴주면은 일단은 얼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사용해 볼 건데 일단 어깨를 살짝 벌리는 게 조금 더 약간 좋겠죠. 어깨를 쿵 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팔을 살짝 들어줘야겠죠. 자, 어디 보자. 살짝 허리를 뒤로 잡게 되는 게 특징인 것 같고, 어깨랑 이 엄비니컬 케이블이 보이는 게 아까 보였어요, 일러스트에서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팔을 살짝 굽혀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 정도만 되려나?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살짝 팔을 돌려주면서 반대쪽 팔은 살짝 앞으로 들으면서 이게 약간 막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팔을 굽히면서 살짝 콩 앞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고 계속 들어주면은 그렇지, 되게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는 살짝 다리를 벌리면서 일단은 반대쪽이구나, 여기구나, 이렇게 해주고 다시 살짝 굽혀줍니다. 살짝 굽혀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굽혀준 다음에 어느 정도 발을 살짝 앞으로 해줍니다. 살짝 꿈 갖고 살짝 가동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한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를 자 자. 으아. 살짝 옮기고, 살짝 옮기면서 밑에 주면 되거든요. 자. 살짝 벌리면서. 으아. 팔 살짝 앞으로 가서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얼추 된 것 같죠. 보면은 그래서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을 위로 하면 진짜 위로 올리면서 보면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거를 자 일단은 A few moments later. 자, 다 됐습니다. 멸치는 위에 올려놓은 형태고요. 완벽하게 재현을 해보려고 막 별의별 짓거리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했으나 이 어깨랑 이 팔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멸치화 시키기에는 이 팔을 살짝 앞으로 해줘야 돼요. 이 팔이 어느 정도냐면요, 살짝 어깨는 그대로인데 이 팔을 여기 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했고 최대한 러시즈만 따라해봤습니다. 일단 자 일단은 일러스트 보드고요. 일단은 일러스트 보드 제가 지향 보드 약간 불편한 부분,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된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이 정도면은 전 개조 납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퍼지면은 기존 한 80% 정도는 재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20%가 이제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깨랑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반게리온이랑 윈지로랑 싸우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실제 애니메이션 나오지 않고 이제 일러스트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즈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시대의 세계관 자체가 겹치는 내용으로 이용을 해서 약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트위치로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랄게요.